네, 반갑습니다. 3월 1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강연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한 여의도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방송에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연회마다 이제 많이들 오세요. 이거 12월 달에 성남 강연회, 그리고 여기 노원구민회관 강연회, 그리고 여기 이제 여의도 또 강연회 때도 많이들 오셨고, 지난번에 광명역에서도 여기가 적게 보여도 이게 100석입니다. 110석 정도 되는데, 많이들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고, 요번에도 이제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또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노하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끝나고 난 다음에 구독하기를 하시고, 이상로를 검색하거나,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월화 오전 10시 10분에 방송을 하고 있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미모의 앵커, 안신 앵커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은 중국이 오늘 1.1%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니케이도 오늘 1.79%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다시 1130원대 붙어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환율이. 오늘 환율이 그래도 다시 한번 1130원대에 접근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측면을 또 찾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유입되니까 어때요? 외환 보유가 또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다시 한번 안정적인 구간 안에 다시 한번 접어드는 거예요. 요 구간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번외적으로 오늘 한번더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더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발 뉴스에서. 자기네들은 비핵화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고, 비핵화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요구를 하는 것이 단계적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북한도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해줌으로써,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급변하는 부분이 조금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도 조금 더 매수 심리가 가담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자,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일단은 코스피 같이 한번 보면요. 오늘 여기에 2150포인트 밑으로 과매도라 했죠. 과매도를 진입했다고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돌려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은 오늘 어때요?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때 지수가 조금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코스닥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습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보세요. 순매수 금액이 늘어나죠. 외국인들이 팔때 지수가 빠지죠. 조금 살때 지수가 다시 오르죠. 팔때 지수 빠지죠. 다시 살때 지수 올라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임하겠다. 어디에? 바로 코스닥 시장에서. 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이 750포인트를 결렬되고 난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 찍었다. 고가 권역을 찍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기억나시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여기에서 과매도를 주고 올릴 것인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그냥 올릴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한다. 어떻게 했어요? 빼고 난 다음에 곧장 들었죠. 제가 과매도 구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지? 급등 나온다 했죠.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은 상당히 눈여겨보고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750포인트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이 상승은 의미를 상당 부분 둘수 있고, 다시 한번 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꽤 올라갑니다. 지수가 꽤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봐야 된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고 있어야 된다. 대신 이제 지수의 폭은 제약바이오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IT와 함께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 각이죠. 각이 이제 커지는 90도에 가까운 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둔각이 될 것인지는 그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간다고 봐야 돼요. 거기 안에서 IT도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만 갈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게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논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시장을 올렸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에 의해 시장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 무조건 봐야 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좀더 적극적 매매를 참여하는 애들이에요. 지수를 가지고 놀줄 아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상 외국인들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 투신이나 연기금이 돌입이 되게 되면 그때는 중소형주가 움직입니다. 지금 연기금이나 투신은 대형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는 걸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특히 항암치료제. 표적 면역 적어놨는데. 자, 어제 제가 뭐라 했어요? 75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반드시 올라줘야 된다. 시장의 상승 원동력은 제약바이오다. 특히 뭐? 항암치료제. 지난주에 우리 특집 뭐였습니까? 항암치료제 특집이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뭐였어요? 암학회 관련 특집이었어요. 왜 계속적으로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얘기했느냐? 종목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ABL 바이오는 상한가 같습니다. 그쵸? 에클론 급등했어요. 지금 오늘 자료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 그림 보여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다 외워야 된다. 여기 있는 기업들만 봐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된다.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조금 사쿠라 기질이 좀 있다. 그래 말씀드렸죠. 봐요. 앱쿨론 선도 물질이죠. 그죠? ABA 바이오 보이십니까? 오늘 파킨슨병 요 얘기 나왔죠.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다. 다 여기 적혀 있는 건데 우리가 판단이 느린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요걸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자, 여기 알테오젠 지금 신고 갔죠? 그죠? 자, 녹십자 랩셀도 있고요. 거기 종근당 지금 JW 중해제약 뭐 여러분들 아는 종목군도 많아요. 지금 요런 것들 다 기억해야 됩니다. 큐리언트 최근 많이 올랐어요. 자,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어때요? 자, 신고가고 있어요. 큐리언트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넘어왔습니다. 이미 30% 올랐어요. 자, 이 종목군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마찬가지로 여기 완료된 과제,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요거에 만약 이름이 없다, 그러면 시세가 조금 안날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그림만 기억합니다. 요 그림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뭔가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좀더 날카롭게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그림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오늘 계속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면역 항암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자, 면역 항암제 보충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항암제 특집을 꼭 다시 한번 유튜브를 확인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예요,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다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면역 항암제 공부하다 보면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 게 생겨요. 이제 카티 세포라는 거하고 T 세포. 요두 가지가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T 세포는 뭐냐면 우리가 이 면역 항암제라는 우리 몸은 면역이 자동적으로 면역이 돼요. 그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면역이 생기잖아. 그거를 이 면역을 생겨라 여기에 암세포가 딱 들어와요.
암세포가 들어오면 몸이 면역을 못해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라고 세포들 인식을 해요. 그래서 거기 면역 억제제를 투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 T세포라고 하는 공격을 하는 세포가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겨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T세포에 대한 공격력이 어떨 것 같아요? 100이 맥시멈이라면 몸이 아프면 공격력이 50이 안 돼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야, 칼도 무딘 칼 들고 있으면 안 돼. 조금 더 날카로운 칼을 들어. 그리고 큰칼 들어. 공격 잘하는 애들로 바꿔줄게. 그럼 이 T세포를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격력을 칼하는 거예요. 공격력을 입히는 거예요. 입혀가지고 다시 자기 몸에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는 원래 있던 세포가 T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더욱더 강화된 애들이 갑옷 쓰고 무기 들고 뭐 엄청나게 완전 무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암을 딱 보면 어떻게 암세포를 보면 공격합니다. 그러면 100에 가까운 능력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보다 쉽게 설명 못 합니다. 이보다 쉽게는. 제가 비유를 하다 보면 조금은 그 안에서 어감상 틀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만 우리 개인 투자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수익에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그때 또 보여드렸죠. 표적 항암제, 요 기업들 기업 꼭 해야 된다. 그 면역하는 기업 꼭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AB를 봐줬어요. 첫 번째가. 오늘 상황 같다. 에플론, 요 기업 중요합니다. 유틸렉스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 기업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 동그라미 안 쳤다고 안 좋은 기업 아니에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표정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기억한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분명히 시세가 납니다. 또다시 이슈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ABL 바이오가 선도 물질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갔지만 사실상 우리가 여기 2단계보다는 2단계가 더 좋고 2단계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가 전임상이에요. 여기 후보 물질이고 여기는 그냥 이제 뽑아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게 올랐지만 다른 여타의 좋은 종목군도 엄청 많아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더 이상 요 제약바이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섹터군이 여기 지난주에도 금요일 특집했고 어제도 얘기했고 아랫께도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유튜브 꼭 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방송 꾸준히 따라 오신 분들은 오늘 큰 성과가 있었을 거고 그 방송을 제대로 안 보거나 조금 소홀히 했던 분들은 좀 그랬겠죠. 자, 아시겠죠? 요 얘기했던 거꼭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사태 어떻게 해석할까? 자, 공부 안 하면 이런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자, 일단 신라젠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뉴스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자, 여기에 뭐 지금 신라젠이 크게 얘기를 해주면 지금 삼성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이 신라젠 그거 지금 단독 연구, 단독 실험 그 연구를 하다가 지금 단독으로 쓸수 있는 약품으로 하다가 지금은 병용으로 낮춘 거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사실상 삼성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성공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가 이제 돌았습니다. 찌라시로. 신라젠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 크게 빠지면서 거래량도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이라는 것은 신라젠 말이 지금 맞아요. 유효성에 대한 테스트 여부는 외부에 누설이 안 됩니다. 누설될 것 같으면 다 알지. 누설이 안 돼요. 그만큼 기술 수출권도 정말 몇 명만이 알고 있고 외부 유출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뉴스는 크게 믿을 건 아니라고 봐요. 크게.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는 이 삼성 백사백에 대한 결과를 좀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빠진다기보다는, 한 번에 이런 흔들림 뒤에 또다시 뭐 그냥 이런 평이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라고 계신 분도 오늘
가슴 철렁하시면서 조금 내려앉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임상까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저런, 뭐랄까요, 뭐, 공매도 세력일 수도 있고, 한 번씩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게 그래요. 항상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 부분 자체 감안하면서 오늘의 신라젠 사태는 그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좀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7만 원 이탈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서 여기에서 잡았던 것이 저가권역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내일 조금 빠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저가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 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이거를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가권역 자체를 돌파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익 실현이 나왔다?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저가권역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분봉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오늘 거래량이 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고가권역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의 안 나왔죠. 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투매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다시 뽑아낸다. 제약바이오 플러스 IT는 신고가. 앞서 얘기했죠. 결국에는 우리가 코스닥이 지금 IT만이 갔을 때 한계점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IT만 올랐을 때 제약바이오가 안 움직였을 때 750포인트 못 뚫었어요. 근데 지금 뚫을 때 정말 오늘 시장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갑작스럽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의 시장에서는 조금은 뭐랄까요? 모든 종목군들이 조금 들썩들썩거렸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인데 모두 다 움직이지 않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지만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느 섹터군에 집중해서 움직일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감안한다면 지금은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약바이오하고 IT, 이 IT와 제약바이오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각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일단 시장의 분위기상 같이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괜찮다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제가 관망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다른 여타의 바이오 그리고 제약 종목군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쪽 섹터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보고 넘어가세요. 그림.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바이엔터주. 와우 미세먼지, 바이 쓰레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이, 잘 가라죠. 잘 가라, 엔터주. 엔터주 어제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엔터주는 콘서트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콘서트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언론에서의 장악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힘들어져요. 심지어, 이 문제가 뭐예요? 여성 팬들에게 비호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 팬들은 대부분 다 돌아섭니다. 마약이랑은 또 분위기 달라요. 마약은, 아유, 그래, 뻥할 수도 있지. 노래만 좋으면. 이게 가능한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야, 제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끼리 공유하고 이러면 이제 인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냥 내가 만약에 상상을 할 때도, 내가 저애랑, 혼자 상상해 보는 거지. 나이가 사귀었을 때 제가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런 거는 고소감이에요. 저런 거는 주가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YG가 원래 예전부터 문제 많았습니다. 문제 많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터졌고, YG엔터테인먼트의 합정동 거기 건물 소유주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죠. 양현석 동생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소유주가 있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GI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전체적인 영향을 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엔터주는 지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 손을 막아야 돼. 절대 사면 안 돼. 엔터주는. 아시겠죠? 엔터주는 절대 사면 안 되고요. 무조건 참으세요. 반등 나오더라도 참으세요. 와우 미세먼지는 뭐냐면,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어요. 하지만 더 갑니다. 이대로 끝날 미세먼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미세먼지 관련주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딱 집어드릴게요. 첫 번째, 위닉스. 그리고 두 번째는 웰크론. 가격적인 부분은 웰크론을 공략하셔야 돼요. 웰크론. 근데 조금은, 뭐랄까, 이런, 좀더 안정적인 부분에 조금 보겠다. 위닉스. 뭐두 가지 정도 돼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접근할 때는 웰크론, 그리고 위닉스. 요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합니다. 미세먼지 딴거 많아요. 뭐 크린 앤 사이언스도 있고, 뭐 KC 쿼트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다못 봐요. 다못 보고, 제가 두 가지는 딱 집어드릴게요. 위닉스하고 웰크론, 위닉스. 요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두 가지는 차트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걸 좀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지금 바이 쓰레기. 자, 근데 일단 미세먼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살때 항상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자, 바이 쓰레기는 뭐냐? 자, 쓰레기 관련주 뭐 있습니까? 포엔테. 그죠? YNT. 또뭐 있어요? 인선이엔티. 이제 다 외우시겠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요세 가지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결국에는 이 쓰레기 관련돼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개별주 안에서도 계속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군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섹터군 자체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드물어요. 대부분 다 개별주가 움직이는데 섹터군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정책적인 분위기, 시세적인 분위기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합니다.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자, 이런 것들은 내 기억에서 지웁니다. 한동안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안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이거 보는 거 자체도 시간 아까운 거예요. 보지 마세요. 일단 이슈가 절대 잠잠해질 리가 없어요. 계속적인 얘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익률을 항상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사실 이런 그림을 잘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 이제 10월 18일부터, 그리고 2월 15일까지 방송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군들을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손절가를 터치하면, 올라 이렇게 20% 오르더라도 손절가 터치라고 적었어요. 그 빼고 하면 승률이 50분에서 실패가 9분이더라고요. 59분에서 승률을 따라 한 84.7% 됩니다. 승률을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고, 이런 것들을 근데 통계로 이렇게 해서 해놓더라도 제가 강연에 말고 이렇게 온라인상에 잘안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보여드리고 나면 무료 종목만을 계속적으로 하세요. 따라서. 그럼 나중에 종목 상담만 엄청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회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계치를 잘안 보여드리는데, 하도 이게 업무가 제대로 안될 정도로 이런 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승률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틀릴 때도 있고요.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래도 한요 정도 80%대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런 거는 이제 일단 포스코 ICT가 지금 오늘 S트래픽이라는 종목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오늘 뭐장 중에 한25% 가까이 올랐는데, 요게 오늘 올랐던 이유가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환경부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이슈였어요. 요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ICT는 최저임금 관련주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컨소시엄을 같이 해서 이 전기차 사업자에 이렇게 했어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죠? 뭐 저는 됐다 얘기 안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만 네트워크스. 포스코 ICT 이런 거는 제가 계속 괜찮다 했잖아요. 1월 10, 우리가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고객분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아, 장기로 이런 거는 한 1년, 2년만 묻어놓으면 진짜, 이런 거는 정말 크게 수익 납니다. 했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두 번째, 사만의 특수. 요거는 이제 그 열혈 사제 아시죠? 최근에 이제 드라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 콘텐츠리를 공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드라마 제작 업체로 한번 오르고 조금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카이캐슬을 또다시 하진 않고 또 다른 드라마를 또 히트를 쳐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면 차라리 사만의 톡스가 저는 좀더 낫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드라마를 찍어 왔었거든요. 뭐 예전에 뭐 제빵왕 김탁구라든지 또는 뭐 솔약국집 아들들이라든지 또뭐 아내의 유혹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요 기업이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앞으로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 한국화본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조선주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은 플랜트 또는 상선입니다. 상선, 뭐 LNG 운반선 이런 거 되겠죠. 삼성중공업은 이제 특수선, 그러니까 시추선이라든지 안에 드릴십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쉐빙선이라든지. 결국에는 삼성중공업이 최근 주가보다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이 주가 좋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1위로 다시 한번 탈환이 됐는데, 지금 발주 물량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온다고 하죠. 그것은 결국 LNG 운반이라든지 이런 LNG 보냉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국화본이나 동성화인텍에 대한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 이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집이 길게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돌파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주가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이 한국화본도 꾸준히 바닥권역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왔고, 저는 지금도 아직 덜 올랐다. 그래 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령제약인데, 보령제약은 바이젠셀, 여기 이제 자회사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파킨슨병 요 관련 섹터군, 그런 항체 관련 업체들을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강연회 여의도에서 하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고, 꾸준히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